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? 그거 하다가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제 널 그림에를 발표를 했죠. 네. 널 그림에 발표할 때는 사실 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나태해졌어요. 요즘 말하는 그 연예인병. 연예인병? 가수들이 나가면 다 자기 그 댄서들이 같이 나가잖아요. 네네. 방송 자체에 무용단이 있었어요. 뭐 KBS 가면 KBS 무용단, MBC 가면 MBC 무용단 있었기 때문에 가수는 나가서 노래를 하면 그 댄서들이 다 만들어 놓은 댄서가 있었어요. 널 그림 할 때는 거기에 제가 의존을 했던 거죠. 그래서 널 그림이 할 때는 사실 안무가 없었어요. 이것도 없었어요. 그럼 언제 이게 나온 거예요? 네,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? 첫 방송하는데 네. 리허설 할 때 제가 그냥 장난 삼아서 왜 난 이리 널 이렇게 했던 게 보시는 이렇게 여기도 스태프분들이 많이 있지만 분들이 네. 야 재밌다 한번 해봐라. 아 진짜? 와.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?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. 와 이게 여기 이 자리에 내가 못 왔지. 이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도 박나래한테 내가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게 리허설 때 나온 거예요. 아... 그 대본에 없었어. 우와. 욕만 빼고 그냥 다 해봐 하다가 리허설 할 때 아 이게 개는 개까지 나왔는데 그다음 요게 안 되니까 아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이게 나온 거야. 아, 기억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기억니은 춤으로 이제 팬들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? 그때는 뭐 팬이라는 개념보다는 대한민국 이게 전 국민이 다 좋아하게 된 거지. 전 국민이. 정확하게 본다. 아, 아까는 홍대 왜냐면 홍대시더니. 내가 그 시대 막 TV를 보고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내가 이거 알 정도면. 근데 그러면은 그 수많은 팬들 중에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팬이 있을 것 같은데. 많은 팬들이 있지만 네. 그 중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팬이 있었는데 네.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와서 네. 아, 우리 딸이 우리 박남정 씨 때문에 정말 마음을 못 잡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마음을 잡게 같이 식사하면서 한번 자리 좀 해주면 좋겠다. 그게 소원이다.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 따님하고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했던 기억이 지금도 진짜? 나요. 진짜?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니 정말 부탁일 수 아니, 그렇죠. 그게 옛날에는 어떻게 가능해? 가수를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혼만 나고 가지 말라 정신, 그러고 정신 차려라 너 말도 안 된다 아예 차단하고 그랬었는데 맞아.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이 팬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이 팬인 것 같아요. 아 맞네. 그 세대 보면은 부모님도 팬이었고 따님도 팬이었던. 근데 그러면은 그 만남 이후에도 수많은 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한 친구는 좀 이건 또 반전 팬이에요. 정말 나한테 골수 팬이었고 어디 가나 따라오고 와서 응원을 해주던 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만한 이렇게 책자 뭐 사진 같은 걸 이만큼 들고 와서 안녕?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오빠 미안해요. 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한테 갈게요. 딱 그러더라고요. 돌려주면서? 와,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오빠 때문에 모아놨던 건데 그래서 내가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치고받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. 근데 걔네들이 세 명이잖아. 아, 3대1로요? 네, 그래서 조금 제가 이기지는 못했는데.